노사님 어디 갔냐고요? 전 노사님이요. 오늘은요, 이 토끼한테 우리 예쁜 친구들 만나러 가보라고 해서 오늘 제가 왔어요. 오늘 이 토끼와 오늘 특별한 추수감사주의 우리 예고 예배 함께 드려요. 아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 토끼도 너무너무 신나요. 자, 오늘은요 특별한 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주의.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 토끼하고 함께 예쁜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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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이만큼 할 수 있지요. 좋아요. 우리 토끼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 여기 예고 나라 예배로 출발해 볼까요? 짠통. 예고 친구들 어서 어서 오세요. 저기 저기 빨리 오세요. 예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도도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예수 나라 꼬라 강국 예고 강정. 반짝 예쁜 별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늘에 두셨죠. 나도 나도 우리 주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며 살래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보내셨죠. 사랑하며 살래요. 나도 나도 우리 주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며 살래요. 바람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천사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는 곳 엄마 아빠 아기들도 찬양하며 달려가지요.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상에 도착하지요. 우와, 주님 계신 하늘나라 너무너무 좋겠다, 그죠?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천사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는 곳 엄마 아빠 아기들도 찬양하며 달려가지요.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하나. 하나님은 날 사랑해. 둘, 친구랑 둘이 사랑해. 셋, 엄마 아빠 나랑 셋이서 하나님 사랑해 사랑해. 예쁜 친구들 사랑해요. 하나, 하나님은 날 사랑해. 둘, 친구랑 둘이 사랑해. 셋, 엄마 아빠 나랑 셋이서 하나님 사랑해 사랑해. 토끼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 모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거예요. 우리 예꽃 친구도 함께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해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신댔어요.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행복한 예배 드려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정성, 마음, 사랑 받아주세요.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곳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께 믿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코 친구들도 모두 할 수 있죠? 좋았어요. 자, 같이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두 눈은 반짝, 마음은 활짝.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천천 말씀. 좋아 좋아 들려주세요. 저는 엄마만큼 토끼만큼 반짝 마음은 활짝 준비됐어요. 오늘의 손가락 성경.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어떤 맛있는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전도사님과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광야예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웠던 애굽의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멋진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너무너무 뜨겁고 덥고 힘들었어요. 그럴 때 시원하게 구름 기둥을 보내어 지켜주셨고, 깜깜하고 추운 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환한 불기둥을 보내어주셔서 추위로부터 무서운 동물로부터 지켜주셨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매일매일 하나님이 꼭 함께하시며 지켜주셨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우와, 정말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땅 가나안이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좋아요, 살아요. 여기도 도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막을 지어야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성막을 짓기 시작했어요. 와, 여기 땅이 아주 아주 좋아.
여기에 씨를 뿌리면 아마 쑥쑥 잘 자라날 거야. 땅에 심겨진 씨앗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햇님을 보내어 따뜻하게 해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후 때때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 물도 쑥쑥 씨앗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룻밤, 이틀밤 시간이 지난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우, 여기도 보세요. 세상에 밭에 밀이 가득가득 열렸네요. 우와, 정말 정말 기쁘네요. 아유, 얼른 가져다가 우리 아이들 갖다 줘야지. 얼른 맛있게 많이 먹여야지. 잠시만요, 여러분. 모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하셨잖아요. 아하,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껏 예배해야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힘들었을 때 우리를 애굽까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조물조물 구운 과자를 만들어와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배고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주셔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탱글탱글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열매 곡식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렁주렁 가장 잘 익은 첫 곡식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 모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대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요. 똑똑똑.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는 옆집에 사는 하람이에요. 어유, 그래. 어구, 우리 예쁜 하람이가 왔구나. 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엄마가 끓여주신 따뜻한 호박죽 할머니께 나눠드리러 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저희는 윗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이렇게 맛있는 빵을 한번 구웠어요. 같이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와, 맛있겠다. 그래, 맛있게 잘 먹으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감사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예고 친구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고백해 주세요.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큰 은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실 거예요. 예쁜 손 모아 기도 손.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고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예고 친구와 우리 예고 친구 가정,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은혜가 함께 나눠지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